everyone! 안녕하세요 여러분, 애슐리입니다. 여름이 되니까요. 저는 요즘 피부 고민이 생겼는데 피부가 종종 뒤집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. 게다가 나이가 드니까 한 해 안에 기미 주근깨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검버섯도 그렇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랑 쉐어하고 싶은 표현은요. 이거 혹시 주근깨야? 검버섯이야? 라는 표현입니다. 먼저 주근깨는 영어로 freckle이라고 말을 해요. freckles. freckle은 그 빨간 머리 앤처럼 이렇게 빨갛게 얼굴에 올라온 거잖아요. 검버섯은 어떻죠? 노화가 진행되면서 얼굴에 잡티처럼 거뭇거뭇하게 올라오는 게 말 그대로 검버섯이잖아요. 그래서 영어로는 검버섯은 age spots이라고 한답니다. age, 나이, spots, 자국. 나이 자국이 얼굴에 생기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Is it a freckle or an age spot? 라고 하면 이거 혹시 주근깨야? 검버섯이야? 라는 표현인데요. 그리고 얼굴에 점은 mole이라고 하고요. 여드름은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pimple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나 얼굴이 뒤집어졌어 라는 표현 한국어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제가 수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. break, 깨지다 이 동사 뒤에다가 out을 붙여서 피부 표현을 말할 수 있는데 My face is breaking out 하면 나 얼굴이 뒤집어졌어 라는 표현이 돼요. break out을 다시 살펴보면 사전적 의미로는 이게 전쟁이 발발하다, 죄수가 탈옥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얼굴이랑 가만히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깨끗했던 내 얼굴이 어느 날 갑자기 평온한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하듯 확! out! 무언가가 나온 거죠. 그래서 My face is breaking out! 그러면 나 얼굴이 너무 뒤집어지고 있어!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. 그리고 여드름이 난다고 절대 우리 뭐 하면 안 되죠? 맞아요. 펍! 짜면 안 돼요. Do not pop your pimples! 그럼 저랑은 깨끗한 피부로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요. Bye everyone!